이런 게 조장이 되고 이런 게 젊은 청년들한테 너무나 당연히 약간 억셉트가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저희 개인적인 잡담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워라벨,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소확행, 꼭 해야 되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채널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무슨 얘기 할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종교처럼 약간 믿음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라벨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자기가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약간 사회에서 뭔가 우르르르르 얘기하면 우르르르 따라가는, 예? 좀 좀비 같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잡담이고 잔소리가 포함될 수 있으니, 그게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에 만들었던 비디오와 비슷하게 어프로치 써보죠. 그냥 누가 이것들 이득을 볼 거냐는 거죠. 누가 워라벨을 외치게 하고, 누가 과연 이런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나, 누가 누굴 속이고 누가 누굴 위하는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을 견지를 하면서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이제 박명수 어록 이런 거 있죠. 예, 티끌모아 티끌이고,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거고, 고생 끝에 골병 나고, 그쵸? 어려운 글은 길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현실을 반영하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을 반영하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들, 이 키워드들이 과거에 뭐 열심히 열심히 해라라는 것보다는 약간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뭐 쉬어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끌고 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그 키워드들이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라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고, 띵언도 절대 아니고, 저는 이건 약간 하나의 사기로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박명수와 그 이야기를 예치지만, 솔직히 박명수는요, 거기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예. 정말 티끌 모아서 돈 엄청 많이 벌으셨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앨범도 내고. 뭐, 우리는 어쨌든 뭐,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되게 치밀하게 한번 보세요.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나를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박명수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더잘 나가고 더 인기를 받고, 그 뒤에서는 스스로 챙겨가질 것들 치밀하게 다 챙겨가지면서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대면서 뭐 20대,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재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20대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몇몇 친구들은 완전 이런 거에 푹 빠져 있는 친구도 되게 많았었어요. 야, 해서 뭐해? 뭐 빨리 퇴근 끝나고 이제 그냥 놀고 하고 뭐 어디 여행 갈 계획 잡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항상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항상 페이백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금수저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페이백을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워라벨을 외치면서 결국 그걸로 해서 돈 벌고, 그 누구보다도 더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더 좋은 위치를 누리면서 가고 있죠. 그럼 과연 굳이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여기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를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신 승리를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있는 우리 대중들, 너와 나, 그런 키워드를 듣고, 그래, 특별히 20대 분들, 젊으신 분들, 항상 뭔가 해야 되는 분들, 그래,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냥 좀 쉬면서 하자, 어차피 해봤자 잘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 더 쥐어짜야 되거든. 공부 열심히 하고. 왜냐면 내 경쟁 상대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걔네들이랑 경쟁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 당연히 100점 100패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아파트 값이 올라서 정책이 이렇게 돼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와서 못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하기 위한 정신승리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할건다 하고, 어쨌든 경쟁 상대에서 나름의 우위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가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현재를 보낸다고 친다면 미래의 나한테는 내가 딱히 너왜 그밖에 못했어? 라고 하고, 이런 어떤, 저 인생은요, 여러분들 양육강식이에요. 정말로, 이게 국가라는 법이라는 그런 윤리, 도덕이라는 테두리만 없어지면요, 정말 정글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온실 속에만 있다고 친다면, 약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점도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왜냐면 부모님의 프로텍션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걸좀 이렇게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미래의 나를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를 보내야 될지, 워라벨에 한 표를 줘야 될지, 워라벨은 무슨 워라벨이야? 지금 내가 이 정도로 놀고, 딩가딩가 해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더 열심히 해서 그더 좋은 환경을 미래에 넘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어떤 분이 동영상 하나 올려주셨는데 약간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느 그 외국 분들이 성공한 CEO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워라벨이 솔직히 너희들이 워라벨을 주장할 위치가 되냐?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나 뭐 워런 버핏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도, 더 많은 데디케이션 하는 사람들도 워라벨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그 속도감을 안 늦추려고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워라벨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거에 반에 반에 반이라도 했니? 약간 이런 느낌의 비디오였거든요. 되게 좀 공격적인 비디오였어요. 저도 동감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인생을 그 스탠스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두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스탠스를 취해서 뭐한몇 개월 동안 몇년 동안은 하고 또좀 쉬고 이제 그런 것들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동감하는 비디오였어요. 저도 그거 보고 뜨끔했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모든 9000년생이 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가면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 가게 되면 학생들 보면은 눈빛이 좀 달라.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1학년, 2학년 때전 춤추고 놀러 다녔는데 얘네들은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어떤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일반화시켜서 브레인워시 시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모든 90년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어느 섹션이든 어느 그 세그멘테이션에 갖다 놔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지금은 이제 막 매스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게 트렌드야. 야,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야, 재밌고 이렇게 사는 거야, 요즘. 어차피 해도 안 되잖아. 약간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세상을 보고서 와, 무섭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최적화된 삶이다. 그런 앵글로 얘기해 주는 어떤 제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요즘 90년생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그들의 최적화된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살아남기 위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 그 컨텍스트에서는 이해가 되고 동의도 해요. 하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에 올려드렸던 그 결혼에 대한 그 아기 놓는 거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많은 팩터들이 존재하고 단순하게 그 말기술, 그 환경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넓게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슈지, 이슈.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긁어주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르르르 가지 말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딱 스탑하고. 1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사실 그 소확행, 워라벨 같은 패러다임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좀더 개인들에게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칼퇴근도 많이 해주고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요. 집에 와서 그리고
혹사시키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공부, 좀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생활에 좀더 쓰일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데디케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패러다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기득권 세력에서 브레인워시를 만들고 트렌드를 만들고 그것들로 해가지고 어텐션을 받고 뭐 광고비를 받던 뭐 자주 어떤 뭔가가 있겠죠. 좀 약간 이런 것도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꼰대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것도 어느 순간인가 어떤 세대별로 어떤 지혜가 내려가고 캐스케이트 되고 어떤 선배가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준 어떤 이런 어떤 지식의 끈들, 체인들을 그냥 꼰대라는 걸로 그냥 탁 가로막혀버리고 귀딱 막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 얘기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약간 이런 식의 세대가 흘러가는 거 보면 되게 좀 약간 뭐랄까요. 물론 거기서 안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용을 해가지고 더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저는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일반에 항상 내가 속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꼰대도 저는 그냥 폭력성만 없으면은 한 귀도 듣고 한 귀를 흘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저 사람 생각 저렇구나 듣고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취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막 자기가 막내 인생에 어떤 그뭐 투자자처럼 그렇게 막 들고 날리고 막 이러면은 사실 정말 짜증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안타까워서 하려고 하고 그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또그 얘기를 듣고서 또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 꼰대라는 단어도 그렇고 워라벨도 그렇고 참 이게 저는 결국 내 미래에 대한 자산들, 연료들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이걸 태울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꼰대라든지 워라벨 이런 걸로 그 에너지원들을 차단하지 말고 좀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좀 갖자. 매스미디어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걔네들은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해주길 원하고 사회의 어떤 일꾼으로 부속품으로서 움직이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빚에 갇히고 은행빚, 부동산 대출에 갇혀서 그냥 똑같은 쳇바퀴를 돌면서 계속 소비를 해주길 원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조직원 중에서 한 명이 약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하고 여러분 코워커들이 그런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성격,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것 같아요? 일하기 정말 싫겠죠? 제가 저렇게 함으로써 내가 피해보는 게 굉장히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조직이니까. 서로 으쌰으쌰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과연 그게 납득이 될까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이 어떠한 호기심도 없이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나 학교 다녀왔으니까 좀 쉴래요. 내 인생도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워라벨을 하는 거지. 만화를 보거나, 뭐 친구들과 놀거나, 아니면 쉬거나. 뭐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5시간 어디 뭐 한강 같은 데 가서 앉아있는 게 워라벨이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는 회사에 그런 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주고 싶겠어요?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개미와 백장의 이야기를 하면은, 야, 아직도 개미같이 사냐? 약간 좀 병신이, 사회적으로 병신이 되는, 야, 바보야. 야, 백장이처럼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면 돼.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열심히 개같이 일해서 정말 개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조장이 되고, 이런 게 젊은 청년들한테 너무나 당연히 약간 억셉트가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저도 되게 많은 사회 그 레벨들의 사람들 만났잖아요? 성공하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치, 가진 것들 잘 지키고, 스마트하고, 정말 치열하게 해요. 그리고 나는 그래요. 오히려,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못 배우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어떤, 정말 힘드신 분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합리화시켜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20대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다 다른 것도 나쁘지만 사기꾼은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속이고 속된 말로 진짜 뒤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정말 전략적으로.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건데,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기당하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전 종교도 엄청 팠고요. 뭐 제가 너무나 뻔하게 드는 것들, 공부할 때도 약간 해커의 느낌으로 항상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거든.
그리고 항상 이 뒤에는 이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데이터에도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모든 키워드라든지 이런 무브먼트에는 항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하고 서로 도와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그냥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그것들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게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우리 건강한 이게 제가 어떤 사회 어떤 지금 허리의 입장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게 과연 선배로서 혹은 후배로서 이게 시스템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뭐라고 이거를 막 하고 뭐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독백, 생각할 거리, 사고할 수 있는 어떤 한번 고민해 볼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거니까 너무 또 이렇게 뭐 세상을 바꾸고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높아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제 30대 후반 40대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확실히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결과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다 우리가 대부분 자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던, 내가 워라밸을 추구하던,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거에 대한 열매거든요. 사과의 나무에 사과가 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 것처럼 내가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나오면 그게 미친 거고요. 배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사과가 나면 그게 또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자초한 거고, 내가 워라밸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열매를 챙겨 가진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사회 탓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정치를 탓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내가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독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싫다면 그 반대로 가면 된다. 곰돌이 푸우가 이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과정적인 그 자라나는 그런 어떤 과정보다는 그 결과론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되게 좋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좋은 인물들을 놓고 난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결과를 카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내 인생에 딱 왔거든요. 거기는 학을 띄우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아니, 좋은 인물이 되고 싶다며.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곧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과정들을 줬는데 이 과정들은 싫고 난이 결과만 달라고 하는 이런 심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저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한테 있어요. 저도 이런 심보가 있었고 이 심보 때문에 제가 실패한 케이스도 되게 많았고 근데 전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좀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성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를 통해서 배우니까 항상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나는 최대한 거기에 노출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많이 실패하고 진짜 자존심 상한 일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진짜 힘들 때는 잘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 눈 떴을 때이 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포기할 수는 없고 너무 많이 와버렸고 그렇다고 열심히 해도 결과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워라밸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냥 현실이야. 그냥 아 힘들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안 되면 뭐 하나 해주겠지. 이런 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워라밸의 이응자도 들을 여유가 없어요. 목표가 있는데 가고 트라이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형들 따라다니면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24살 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비즈니스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 제가 똑똑해서 했나요? 아니요. 꼰대라고 해주는 형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야, 남주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망해. 그 꼰대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꼰대들, 그 꼰대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야, 내가 해봤거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인간들은 어쨌든 그런 내로남불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고, 그걸 컨트롤하고, 그걸 잘 다루는 게, 제 생각에는 뭔가 성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 중요한 하나의 또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우리가 컨트롤하고 씨름해서 이겨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산이다라고 피할 순 없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생은 힘든 게 정상입니다. 제가 한 번은 겨울에 아는 형네 이제 학교를 찾아갔는데 아 학교 학생들이랑 있는데 아 너무 춥다고 그랬고 제가 그랬죠. 형 당연히 겨울은 추운 계절이라고. 추운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자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걸 집중을 하자. 약간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그냥 원래 힘든 게 정상이에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안 들고 괴롭지 않다고 친다면
누군가 그 희생을 대신 해줬던 거야. 할아버지가 해줬던, 부모님이 해줬던, 돈이든 어떤 권력 관계든 물론 커버를 해주고 있었던 거거든. 사회가 녹록치 않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뤄야 되는 것도 많고, 그것들 누군가가 해놓은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더 부모님이 많이 해줬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내야 되는 수업료들을 안 내고 왔기 때문에 근력이라든지 지구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결국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리얼리티는 변함이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 온실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현실과 마주쳐야 될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취직을 하던,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뭔가 계속 일을 하고, 내 공부를 하던, 뭐 어떤 목표를 정하고 뭐 유학을 가던, 돈을 모으던, 뭐 스타트업을 하던, 결국에는 리얼리티랑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으로, 어떤 전투력으로 이거를 가져가냐. 거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지. 어떤 워라벨, 뭐 꼰대, 뭐 이런 식으로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혐오하는 문은 문화인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걸 조장하면 조장하지. 왜 그런 걸로 사람들을 브레인워시를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문화의 트렌드를 보면은 제가 20대 때였을 때는 굉장히 뭐 활성화되어 있고 뭔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그러면서 야 힘든 애들 괜찮아 니네 어리니까 그런 거야 열심히 하면 돼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야 아프면 그게 환자지 그게 청춘이냐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래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너무 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고 라떼는 라떼는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말 좋았거든요.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취업 다 대기업 들어가 있고 그쵸. 그때랑 상황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노력만 열심히 해라, 다 감수해라를 요구하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화가 계속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한번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야. 그 기사가 약간 이런 거였어요. 뭐, 취직 그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정말 식물처럼 있는 20대의 그 열정은 없고 식물처럼 있는 거를 되게 찬양하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굉장히 위로를 해주는 그런 아티클이었는데 어떤, 저보단 나이가 어렸던 걸로 대충 느껴지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정확히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야, 진짜 이제는 하다하다. 하다하다. 아예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구나. 나병 환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문둥병이라 그러는데 이게 감각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빗자루를 쓸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고요. 왜냐면 힘 조절을 못 하는 거야. 물이 뜨거운지 몰라. 살이 익어도 몰라. 바늘로 여기 찌도 여기를 빼도 몰라.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통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건 감각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뭔가 어게인스트 하면서 뭔가 학습을 하고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거마저도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놓고 매트릭스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야, 잘될 거야. 워라벨 해. 괜찮아. 앞으로는. 야, 누가 요즘 바보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열심히 일해봤자 뭐 아파트도 한채못 사는데.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는데, 이거, 제 비디오를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제 스탠스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분들의 스탠스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파심에,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후배님들과, NJ 채널, 구독자분들과 한번 고민할 키워드를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